안녕하세요, 뉴얼입니다. 혼자서 음악하느라 힘드신 분 많으시죠? 본인 이름으로 싱글이 나온 적 있나요? 그 많은 과정을 혼자 하기 너무 힘드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시간씩 저와 개인 레슨을 하며 비트를 완성해보면 어떨까요? 합동역 근처에 있는 제 스튜디오에서 12주 동안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장비가 없다고요? 믹싱 마스터링을 모른다고요? 드럼 찍는 법을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세요. 공부하세요. 흙줄을 권하며 외할머니께서 남발과 세요. 박수를 치시면 내게 용돈을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토션 같은 거를 걸면은 좀 멋있죠. 제가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랩 이렇게 가다가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사실 뭐 약간의 억울함이 배어 있는 그런 가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약간 변명하는 듯한 느낌도 들죠. 이런 거를 디스토션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트랙을 일부러 나눴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디스토션을 따로 걸 거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네, 요건데. 자, 여기에다가 자, 로직의 기본으로 있는 여러분들 시퀀서에 있는 기본 플러그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좋은 것들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디스토션 있죠? 네, 디스토션 아까 어떻게 쓰시냐고 여쭤봐서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걸어 버리면 그냥 너무 찢어진다고 할까?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네, 그쵸. 한번 랩이랑 한번 쭉 음악이랑 같이 들어볼게요.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이렇게 쓰면 재미없는 거예요. 네, 디스토션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걸 수 있느냐. 자, 보통은 FX를 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있는 오리지널 소리를 다 디스토션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자, 꺼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자, 이런 건데 디스토션 그 여러분들 웨이브스 FX에 보면 원놉이라는 게 있어요. 원놉. 자, 이것도 상당히 쓸만한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노브. 그러니까 노브가 하나란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그래서 드라이브를 올리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서서히 올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네,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오토메이션으로 한번 줘볼게요. 아, 이거는 지금 너티벌스라는 친구의 랩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오토메이션으로 뒤로 갈수록 이렇게 확 올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자, 아까 제가 인서트랑 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샌드로 한번 해볼게요. 샌드. 그러니까 샌드는 뭐냐면 더해주는 거예요, 소리를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오리지널 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있고, 여기에 이제 버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좀 화면을 확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버스로 해서 얘를 이제 샌드로 올리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디스토션 걸린 소리가 동시에 나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네, 카니 웨스트 앨범에도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로직에서는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변해요. 뭐냐면 오토메이션을 하려는 거예요.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은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시간이 지날 때 자동으로 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로 바꿔요. 그럼 제가 이제 바꾸는 대로 이게 먹어져요. 보세요. 자, 플레이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를 막 노브를 바꿔볼게요. 여기 왼쪽 끝에 있는 버스가 좀 사이즈가 작긴 한데 한번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이게 보라색 라인이 이제 쭉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이 뒤로 갈수록 점점 디스토션이 커지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커브를 줄 수도 있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네. 자, 이거를 FX만 걸린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엥, 소리 안 나네.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네, 여기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건데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 또 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 제가 입력하는 게 그대로 다 계속 레코딩이 돼요. 그 스위치 누르는 타이밍이. 그래서 이제 리드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자, 여기다가 딜레이를 하나 걸어볼게요. 제가 디스토션 걸리는 거를 좀 격한 느낌이 들게. 자, 여기 에코라고 로직의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자, 뭐 팔도 좋고 제가 예전에 그 딜레이에 관련된 강좌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혹시 딜레이에 자신 없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트. 자, 점이죠.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야, 웻을 이제 줄이고 피드백을 줄이면 피드백은 길이, 웻은 크기.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예,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랩을 앞에서부터 듣기 시작하면 자, 이렇게 약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과격하지 않네요, 사운드가. 자, 조금 더 과격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디스토션을 걸었는데도 티가 안 난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비트가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비트가 소리가 막 MR들이 드럼이랑 막 악기들이 크게 크게 나오는데 뮤트를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누가 내게. 네,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앞에서부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뮤트를 이렇게 다 걸어주면 그 부분이 돋보이게 되죠.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아니요, 이거 제가 랩한 거 아니고 너티벌스라는 친구가 랩을 한 겁니다. 네.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자, 이 디스토션이 뭔가 더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여기에 제가 기타 FX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뭔가 더 과격한 느낌으로. 자, 기타 FX도 목소리에 가끔 걸곤 합니다. 이건 웨이브스에서 나온 기타 스톰이라는 건데 제가 더 과격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스토션, 여기도 디스토션 보이죠? 디스토션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걸어도 좋고요. 아니면 메탈, 메탈 한번 걸어볼게요.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네, 뭔가 더 딥한 사운드가 돼버리네요. 버즈도 좋습니다.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누가. 네, 이것도 좀 과한 것 같고, 아니면은 아까 디스토션을 드라이브를 조금 더 살짝.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누가 내게. 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누가 내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네,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그런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네, 이 부분에 디스토션을 좀 과하게 걸어서 감정이 격화된 느낌을 최고조로 만드는 게 좋았었어. 에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세상을 원했었어. 누가 내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